네, 박여진입니다. 여진 씨, 나예요, 동아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여진 씨, 나하고 술 한잔 할래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나하고 둘이선 부담돼요? 아니에요. 어디서 볼까요? 알았어요. 이따 봐요. 가만 보면 진짜 고집불통이네. 고집 산 거 재미없는데. 비 온다잖아요, 비. 일기부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정우 씨 우산 안 가지고 왔다면서요. 우산 가지고 왔다고 했으면 나 안 왔어요. 빨리 타요. 이거 반칙이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아요. 나도 남자인데 옷도 좀 깨끗이 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머리 무스도 바른 뒤에 만나고 싶다고요. 난 남자 향수 별론데. 무스는 환경오염 시킨다던데. 말하자면요.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온 게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요, 기분 나빠요. 아우, 기분 나빠 죽겠네. 나 이렇게 기분 나빠 보긴 처음이야. 그럼 내려요. 알았어요, 내릴게요. 세워요. 아, 무슨 남자가 한번 져줄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몰라요? 무슨 여자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 어? 비다. 봐요, 내가 비 온다고 했잖아요. 어디요? 어디 비가 와요? 하늘 보니까 이제 조금 찌푸리고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아침 잘 왔다. 이거 저기다. 얼마예요? 아기야, 아, 이 2만 원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는 요새 홍길동이다. 삼촌 찾느라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삼촌이 아버지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좋을 텐데. 형제간에도 수준이 비슷해야 우애도 생기는 법이야. 엄마는 뭐 친정 가면 서러운 걸 안 당하는 줄 알아. 잘 사는 언니 동생은 구들장 지고 맛있는 거 챙겨 먹고 오나가나 구중물은 내 차지야. 아이고, 아이고, 천덕구름 내 팔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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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야, 주문 받아. 응? 피자 하나, 프라이드 하나 주세요. 네네. 프라이드 하나요? 네. 이혼한 거 확실하냐? 서류상으로는 돼. 그럼 이번 기회 다 정리하고 여진 씨하고 다시 시작해. 헛소리 그만둬. 그럼 여진 씨를 놔주던가. 내가 여진 붙잡고 있다 생각해? 너희 두 사람 다 서로 붙들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몰라? 너희 두 사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여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래, 듣기 좋은 말로 두 사람 숙명이야. 서로 못 버려. 웬 줄 알아? 끝까지 가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버려? 이번엔 지옥까지 가라. 그래서 깨질 때까지 서로 넌더리 한번 내보라고. 여진 씨 책임지란 말이야. 나 아무도 책임 못 져. 내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누구 책임져? 너 또 이대로 여진 씨 내버려둘 셈이냐?
여보세요? 야, 예, 알겠습니다. 예, 가봐야겠다. 내 얘기 마저 듣고 가. 여진 씨, 너 결혼하고 난 뒤에 한동안 병원 신세였던 거 너 모르지? 나도 나중에 들었다. 너 다시 만나면서 기운 차렸다고 하더라. 안 보는 것보다 친구로 남는 게 낫다고. 성윤아, 난 네가 밉다. 내 친구로서는 누구보다 널 좋아하지만 여지 씨만 생각하면 네가 미워.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 여지 씨한테 프로포즈 했었어. 여지 씨 대답이 뭐였을 거 아니야? 가야겠다. 나만 빼고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대. 널 계속 봐야 안 된다. 계속 봐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 옆에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난 척할 수가 없대. 너 이러는 거 여지 씨한테 잔인한 일이라고. 너무 멀리까지 오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동아빠랑 가끔 왔었어요. 별로 술 마실 일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익숙한 데가 편할 것 같아서. 동아빠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좋아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성민 씨가 부모님보다 더 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내 자신처럼 생각했고 완벽하게 믿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면 그래요, 사랑했었어요. 지금도요? 그 대답은 안 할래요. 내가 아무리 완곡하게 대답해도 동화 엄마 앞에서 옳지 못해요. 다만 내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어서 많이 아팠고 실감이 안 났어요. 당신도 진짜 웃겨. 사랑이 뭔데? 대체 뭔데? 그거 아주 잠깐 취하는 환각제 같은 거야. 환각의 느낌으로 평생을 갈 수도 있는. 아니, 평생 가면 다 알지. 결혼했어.